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이런 네 번째 시간 옵트론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카페 다들 아시죠? 그래서 5분만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읽어보시면 주식 투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트론텍 한번 살펴보는데요. 최근 이슈가 좀 됐었죠. 주가도 오르고 기관도 많이 사는데요.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기사가 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문 기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애플 아이폰의 폴드디즘을 채택할 예정이다. 자, 이런 게 났는데요. 이런 걸 제가 좀 우선 해석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삼성전기 애플의 아주 저명한 그 애널리스트 밍치고, 아마 중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밍치고가 2021년 애플에 잔망경이 들어갈 거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폴디드 줌입니다. 폴디드 줌. 폴디드니까요. 이게 뭐 굽어 있다. 말 그대로 접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잔망경이란 뜻입니다. 자, 적용 2020년부터 적용할 거다. 22년부터. 그러면 2021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측입니다. 예측. 확정된 건 아니고. 근데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삼성이 지난번에 100배 줌 해서 어쨌거나 차별화를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갤럭시 노트 이번에 S20에는요 50배 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사들이 이런 상황, 중국도 지금 5배 줌, 10배 줌다 하기 때문에 아이폰도 안할 수가 없겠다.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삼성전기가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났는데, 그때 액트루와 옵트론텍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면 투자 가능성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 카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하태민 치시면요, 제 카페 유튜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주식시장 전망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데일리 해서 전망도 올려드리고요, 장중 속보도 보내드리고, 리포트들 여기 특히 5분만 여기 시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82210을 한번 쳐볼까요? 옵트론텍은 지난번에 5월 22일 날쓴 것이라서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할 겁니다.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변화를 말로 하면서 설명 드릴게요. 옵트론텍은 참 알트니를 뽑았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우선 자본금 118억이니까 작은 편 아닙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 자본금이 좀 100억이 넘어가면 조금 무거운 양상을 좀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온 주 중에 이제 비아비 솔루션과 터크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트니가 뽑았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지난 5월 말만 터크 소송이 확정된 게 단기 매매했는데요. 이게 비아비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밴드 피스 필터, 프리즘, 이게 사실 두 개가 핵심입니다. 2020년에 돋보일 아이템인데요. 자, 우선 보면 기본적으로 광학 필름 만드는 데입니다. 필트. 광학 필름. 그래서 광학 필터, 니까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만 통과시키고, 우리가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 밖에 있는 거, 적외선. 그 다음에 보라색 밖에 있는 거 뭡니까? 자외선. 요런 거는 걸러버려야죠. 그래서 가시광선만 통과하게 해준다. 그게 광학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세계 최대입니다. 근데 크게 돈은 안 됩니다. 이걸 또 우습게 보는 분 되게 우습게 봅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0% 가깝다. 이건 무시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학 필터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걸러주는 거. 그거 다 아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질 때마다 다 카메라마다 다 들어가야 되니까 스마트폰 판매는 안 늘었더라도 카메라 숫자가 늘으니까 광학필터 수요는 늘어난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뭡니까? 카메라가 뭐 트리플 뭐 아니면 쿼드러블 이렇게 카메라 증가에 따라 수혜는 기본적으로 본다. 카메라는 계속 증가하겠죠. 아직도 카메라가 증가할 여지가 큽니다. 아직도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요. 카메라가 설치되는 숫자가 작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밴드 패스 필터인데요. TOF라고 아시죠? 여러분? TOF. Time of Flight. 뭐냐면요. 스마트폰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적외선을 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적외선을 받아들여서 이걸 인식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이런 데 쓰는 밴드 필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외선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갤럭시 S20에는 TOF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비중이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다. 근데 그래서 요것 가지고 지금 싸움이 났죠. 미국의 비아비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 회사는 애플 아이폰에다가 TOF 밴드 패스 필터를 공급하는데요. 소송을 걸어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는데 국내에서는 특허 무효가 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옵트론텍이 이겼는데요. 미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지게 되면요. 밴드 패스 옵트론텍의 밴드 패스 필터가 포함된 제품이 미국 수입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삼성 핸드폰이 수입이 안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 드디어 합의를 받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됐다. 이건 상당히 큰 재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주식을 투자하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알턴이는 뽑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급등한 게 요거들입니다. 요거. 광학줌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휴대폰에 나가는 게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하고 폴디드 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에 다 관련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휴대폰 부품 중에는 지금 제일 현진 신제품 쪽에는 유망한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프리즘이 뭡니까 하면 이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 하면서 삼성이 자 이거 몰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주가가 좀 같이 움직였던 액트로까지 같이 한번 보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액트로가 290-740인데요. 여기도 액트로도 마찬가지 관련주라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여기 폴디드 줌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로 폴디드 줌만 볼게요. 폴디드 줌이 여기보다는 자 폴디드 줌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프리즘이란 걸 만들어서 여기 사람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렌즈가 왔다 갔다 하면서 5배도 되고 5배 줌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5배 줌입니다. 자, 그 프리즘은 뭡니까? 이 프리즘은 옵트론텍이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액트로한테 주면 액트로는 요거를 갖다가 이 프리즘하고 액트로는 액추에이터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까지 해서 이게 이 모듈을 만듭니다. 이 모듈을 만들어서 삼성전기에 주면 삼성전기가 전체적으로 그때 100배 줌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5배 줌이고요. 여기다가 뭐 소프트웨어 갖다 붙이고 해서 100배 줌을 만들어 지난번에 100배 줌 했는데 뭐 초점도 잘 안 맞고 오토포커스도 잘 안 되고 이걸 얻어먹어 가지고 이번에 노트는 50배 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5배 줌은 다 들어갑니다. 아 이런 거군요. 그래서 옵트론텍하고 액트로가 관련주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액트로 같은 주가도 많이 올랐죠. 액트로가 사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60740인데요. 자, 액트로 같은 경우는 장기간 시세가 났죠. 거의 한 40-50% 올랐습니다. 그 다음 타자로 옵트론텍이 시장이 옵트론텍을 좀덜 알랐나 봐요. 옵트론텍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옵트론텍 다시 한번 리포트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내용이군요. 폴디드 줌과 관련해서는 프리즘을 여기에서 만드는군요. 삼성전기가 이 광학 오베줌 이 모듈을 수출을 이제 공급을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국 비보에도 공급을 했었고요. 오포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중국어로 공급 많이 하면서 이제 아이폰에도 공급을 뭐 아이폰도 당연히 할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은 여기 있죠. 아이폰에 대해서 오베줌에 대해서 특허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유리한 게 지난번에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를 하나 했거든요. 그때 에어코어 포토닉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폴디드 줌과 관련해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걸 인수했기 때문에 오베줌에 대해서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당연히 아이폰이 이걸 쓸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지만 뭐 해상업 렌즈 회사 이런 얘기 렌즈는 보실 게 없고요. 그냥 액트로와 옵트론텍만 보면 되겠다. 조금 크게 보면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가 뭐 오베줌 가지고 주가 크게 오를 수는 없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는 휴대폰 관련주도 1분기, 2분기 다안 좋겠죠. 지금 2분기가 최대 저점인데 그럼 주가 어떻게 볼까요? 한다면요. 지금 최근에 기관이 사서 쭉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저평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저평가가 아니면 고평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평가가 아니면 주가가 이제 프리미엄을 지금 붙고 있는 구간이군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기관이죠, 기관. 자, 그래서 기관이 프리미엄을 좀 붙이는 거거든요. 기관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관이 팔면 나도 판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관이 팔면 나는 판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액트로 주가 흐름도 같이 봐야죠. 같은 집이니까요. 290-740이 290-740도 기관이 그동안 제법 샀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이슈를 좀 했군요. 단기적으로 올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액트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 이제 분할 매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1000주 있으면 한 300주 정도는 일단 팔고 또 보는 거죠. 기관 동향 보다가 300주, 300주, 400주 정도 한세 번에 걸쳐 나눠 판다. 마찬가지로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조금 시동은 늦게 걸렸으나 보다가 기관이 팔면 천주 있으면 일단 300좀 팔고 하면서 분할로 기관의 동향에 따라서 매매를 한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전 앞으로 아이폰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폴디드 줌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계속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5분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이런 네 번째 시간 옵트론텍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